안녕하세요. 공쌤 기타의 공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Ben E. King의 Stand By Me입니다. 아주 고전적인 명곡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8비트 진행으로 이루어진 곡입니다. 특히 초보분들이 연습곡으로 많이 애용하시는 곡인데요. 8마디 진행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 진행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노래는 2번 프렛에 카포를 껴주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원키는 A키인데요. 2번 프렛에 카포를 끼시고 G키 계열의 코드 진행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코드입니다. G코드입니다. 6번 줄에 3프렛, 5번 줄에 2프렛, 나머지 개방현, 그리고 1번 줄에 3프렛 눌러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E마이너 코드예요. 5번 줄에 2프렛, 4번 줄에 2프렛, 나머지는 개방현. 다음 C코드죠. 6번 줄 뮤트 잡아주시고 5번 줄에 3프렛, 4번 줄에 2프렛, 3번 줄에 개방현, 2번 줄에 1프렛, 1번 줄에 0프렛이에요. 다음 D코드예요. 6번과 5번이 뮤트, 나머지는 4번 줄에 개방현, 3번 줄에 2프렛, 2번 줄에 3프렛, 1번 줄에 2프렛이에요. 다음으로 리듬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노래는 BPM 120의 8비트 곡입니다. 8비트 곡에서 8분음표 진행 8개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1, 2, 3, 4 이해되셨나요? 1, 2, 3, 4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바로 요 진행을 기반으로 한 건데요. 여기서 몇 가지 박자들이 헛손질로 빠지게 됩니다. 빠지는 박자 보실게요. 1 and 그리고 2 and 3는 헛손질 그리고 down up 연결하면 1 2 3 down down up up down up 요 진행이 처음부터 끝까지 프라이머리 리듬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리듬은 나중에 폴리 리듬 1과 그리고 2 and 그리고 4의 강세 포인트가 있게 되는 폴리 리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강의 후반부에서 멜로디 라인, 그 베이스 리프로 진행하는 부분도 설명을 할 거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리듬은 4분음표 4개가 나와요. 다운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1, 2, 3, 4 악보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금방 어느 부분인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이 노래의 리듬과 코드를 배합시켜서 융합시켜서 연주하는 패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폼은 다음과 같아요. 송폼 잘 보시면서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 인트로 보실게요. 3, 4 다음으로 A코드 진행이 돼요. Night has come 그다음 E마이너죠. 다음 C코드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시 A파트 한 번 더 진행을 해요. 같은 코드 진행. Be afraid. Down up, up, down up. 뒤에서 한 마디 하시고 여기서 섹션 네 마디. 네 박자. 하나, 둘, 셋, 넷. 이해되셨죠? 여기서 인트로 4마디와 A파트 총 16마디 두번 진행을 한 거예요. 다음으로 진행되어지는 패턴은 후렴구 B파트죠. Stand by me
이 부분인데요. 마찬가지 코드 진행이에요. 또 G로 시작을 하게요. 여덟 마디. 2마이너 가죠. 다음으로 C코드. 다음 D코드 가죠.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1절의 진행이 끝나게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리듬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강의 잘 보시면서 이렇게 8마디 패턴을 주기적으로 차분히 연습해 보시면 금방 제 걸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베이스 리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 강의 커버곡에서는 위의 화면과 아래 화면 분할해서 베이스 리프를 따로 연주하는 패턴을 같이 융합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먼저 베이스 리프 진행하실 때는 카포를 빼세요. 그 다음 A코드 진행이기 때문에 코드 진행이 A코드, 그리고 F샵 마이너 코드, D코드, E코드, A코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게 돼요. 여기서 베이스 음을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베이스 음 첫 번째 A코드이기 때문에 6번 줄의 5프렛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F샵은 어디요? 6번 줄의 2프렛. 그 다음 D는 5번 줄의 5프렛. 그 다음에 E는 5번 줄에 7프렛 혹은 6번 줄에 0프렛 둘 다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론 A니까 다시 6번 줄 5프렛. 요 리듬, 요 베이스 진행이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 리듬으로 진행이 되어지게 돼요. 자, 보세요. 1, 2, and 4. 이해되셨나요? 1, 2, and 4. 요 박자에 박자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2, 3, 4에서 1, and 4 요 박자에 베이스를 넣으시면 돼요. 자, 보실게요.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설명을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먼저 A였죠. 1, and 2, and 3, and 4 1, and 2, and 3, and 4 그 다음 F샵이니까 6번 줄에 2프렛 1, and 2, and 3, and 4 1, and 2, and 3, and 4 그 다음 D니까 어디요? 5번 줄에 5프렛 1 and 2 and 3 and 4 그 다음에 바로 E니까 5번 줄 7프렛 and 4 그 다음 A니까 어디요? 6번 줄에 5프렛 1 and 2 and 3 and 4 1 and 2 and 3 and 4 이렇게 하면 8마디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이것만 치면 좀 심심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얼터드 베이스를 넣어주는데요. 첫 번째 박자부터 첫 번째 마디는 1 and 2 and 3 and 4에서 마지막에 네 번째 박자 4 and에서 6번 줄의 0프렛과 6번 줄의 4프렛을 집어넣을 거예요. 걔 이름으로는 미 솔샵 이 G샵. 그래서 1 and 2 and 3 and 1 and 2 and 여기까지가 두 번째 마디인데요. 두 번째 마디 네 번째 박자에서는 하행 진행을 할 거예요. 4 and 라 솔샵. 이해되셨죠? 다음 세 번째 마디에서는 코드가 F샵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6번 줄의 E프렛으로 베이스 진행을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1 and 2 and까지는 똑같아요. 네 번째 박자에서 미가 한번 나오는 거 빼고요. 그래서 세 번째 마디 보시면 2 and 3 and 4 그 네 번째 마디 똑같이 F샵이니까 1 and 2 and 그 다음 D코드 가기 전에 보이시죠? 6번 줄 2프렛, 6번 줄 0프렛 4N이죠? 그 다음에 5번 줄에 5프렛으로 이동하셔서 D코드 진행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여기까지 똑같아요. 1 and 2 N까지는 똑같고요. 4N에서 4번 줄에 4프렛에 F샵 한 번 더 쳐주시고 그 다음에 5번 줄 7프렛으로 가시면 돼요. 연결해 볼게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2에서는 그 다음에 A 가기 전에 4N에서 또 한 번 더 B, 솔샵, A 네, 요 진행이 처음부터까지 시종일관 동일하게 반복이 되어지거든요. 요 진행만 하셔도 노래 진행이 충분히 되니까요. 연주하시면 나름 좀 간지가 나요. 그러니까 연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3, 4. 이상으로 밴 이킹의 스탠바이미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초보분들이 하시게 되게 코드 진행이 원활하고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기타 이제 막 잡으셨거나 좀 기타 좀 실력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 또 노래 하나를 제대로 왕곡하고 싶으신 분들이 차분히 연습해보시면 금방 잘 거를 만드실 수 있는 곡입니다. 초보분들 오늘도 희망하시고 기타 연주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강의 때 저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날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생기타의 군쌤이었습니다.